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고민이 왔습니다. 고민이 왔어요. 고민이 왔어요. 자, 앙금, 저는 본삼이고요. 남자친구는 이제 곧 인턴을 들어가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금은 선택을 미뤄둔 상태이지만, 남자친구가 흉부외과나 내과나 신경외과, 이런 바이탈과를 가고 싶어 해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메이저 바이탈, 사람 살리는 과죠. 그런 과를 도전을 해보고,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래도 넌 서저리 수술하지 않는 내과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바이탈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소송도 많이 걸린다고 하고 업무 강도도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남자친구가 성적도 좋아서 바이탈과 관련이 없는, 수술할 거면 정형외과를 간다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피부과나 영상의학과 가기를 바라거든요. 금닥터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남자친구를 설득해봤지만 남자친구는 전공 관련해서는 건들지 말라고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정리하면은 여자분은 이제 의대생이고 남자분은 예비 인턴 예정이었지만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바이탈 수술하는 과를 가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과를 하고 싶어 하고, 여자친구분은 바이탈과 관련이 없는, 사람 살리는 거랑 관련이 없는 그런 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보내요, 저한테. 생각보다 아들이 돈도 안 되는 내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 내과 의사인 저한테. 처음 보면서 뭐지 하다가, 아, 우리 과의 인지도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과를, 바이탈을 과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말렸다 라는 글도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제첫 번째 입장은, 누군가의 전공을 결정한다는 거는 사실 함부로 낄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한 선택에 대해서 굳이 내가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를 27이나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최소 26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26, 27 먹은 남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거를 어플라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뭐 물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긴 하겠지만,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과를 말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남자가 여자분이 원하는 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풀렸어. 상대방한테 조금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너무 성숙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자기 선택이니까 비난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약간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여자분도 좀 미안할 수도 있어. 신경외과 가면 좋은데 괜히 정형외과 가라고 해가지고, 성격도 안 맞는 거 가라고 해가지고 적응도 못하고 만약에 그만뒀어, 그러면 되게 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과 선택에 대해서 굳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를 굳이 말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한 거는 우리 내과나 바이탈과가 이번에 첫 차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저과를 하면 소송도 걸리고 존경도 못 받고 욕도 먹네? 근데 왜 함?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형성된 분위기는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만연해 돼 있어. 이미 만연했어. 심지어 뭐 일반인, 비의료인은 내과 했다고 하면, 공부 못하니까 내과 했지, 이런 글도 꽤 달아요.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꽤 하고, 이런 게 보편화된 생각이니까, 보편화된 생각을 우리 굳이 제가 맞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전 항상 틀리니까. 그래서 의대생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바이탈과 의사들은 뭔가 그알수 없는 자부심이란 게 있거든요. 그알수 없는 쾌감이란 게 있어요. 내가 살렸다라는 쾌감이 생각보다 커요. 내가 환자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남들이 놓친, 심지어 이제 다른 전문의 과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놓친 그런 파트를 내가 면밀히 보고 헤드투토어로 다 확인한 다음에 약을 체크하고 문진을 해서 결국 내가 맞춰서 살려낸 그런 케이스들이 어떤 의사에게든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갔는데, 최근에는 개박살 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한것 같은데, 저는 여자분이 한두 번 정도는 제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어때? 그거 너무 힘들대.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이나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오빠의 마음이, 오빠의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남자분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건데 그렇게 해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남자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밖에서 바라본,
의대생 때랑 인턴 때 바라본 바이탈과랑 실제 바이탈과 주치 일을 한다는 건 매우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의대생 때는 오도 내리고 약 처방하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 학생의 관점이 비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애매한 관점이잖아요. 처방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 약을 내가 처방을 해서 이 약을 투여하는 그 과정이 엄청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논문도 많이 봐야 되고 되게 떨려요. 금닥터 인증이라고 이제 환자 처방할 때 인증을 눌러야 돼요. 그 누르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섭고 무거워요. 사람 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저도 막 수술하고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수술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술 안 하는 과니까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수술 이후에 포스트오피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잘하냐가 환자 예후에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그리고 그 포스트오피 매니지먼트는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길고 어려워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호자가 엄청 뭐라고 해요. 나는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와요. 나는 환자 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이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 몸이 이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왜냐면 나를 너무 비난해, 보호자들이. 그래서 그런 비난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 가고 싶으시다면 가는 건 저는 뭐 말리진 않습니다. 말리진 않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 이후로 바이탈과를 한다는 건 나 앞으로 소송 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응해 라고 하는 사람만 가는 느낌이 들어요. 한 2024년 1월까지만 해도 간다고 하면 그래 그래도 뭐 3년 4년 정도 사람 살릴 수 있고 추억으로 사는 거지 라고 했다면 이제는 간다고 하면 다들 약간 갸우뚱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되게 추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추세는 이미 시작되었었고 커지고 있고 추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 추세를 막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제 남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 라는 거를 깨닫고 가실 거면은 잘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요거트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